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계속해서 뉴욕 시장은 연일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불안한 시장입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자금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뭐 이제는 좀 바닥 다지기가 나왔고 상단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2주 전에 2주 전에 여기서 출연해서 왜 바닥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맞아요. 드린 적이 네.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의외로 잘 버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는 뭐 다양한 요소들을 미칩니다만,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크나큰 불확실성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은 좀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빠진 면을 좀 보면 뉴욕 증시 체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뉴욕 증시가 국지전, 어떻게 보면 국지전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밀리,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 중심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체력의 약화지, 이게 전쟁 리스크는 아니죠. 전쟁 리스크다라면 다우가 빠져야죠.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될 것이고요. 물론 이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뭐 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일파만파 세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의 지수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일부 피해 업종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여기에 또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물류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성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여러 가지 일파만파 퍼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또 호재로 작용하는 업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호학재가 혼조되면서 나름대로 지수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한다라는 요소들은 좀 감해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은 그런 전쟁 이슈는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뭐 벗어났다. 저도 언론을 봤는데 뭐 2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는 뇌피셜은 저는 공감이 안 가고요. 어차피 협상이 1차, 2차에서 끝날 거면 전쟁도 안 일어났죠. 저거는 앞으로 협상은 뭐 10차례 이상, 20차례 이상 벌어질 겁니다. 서로 의견을 축소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일어난 전쟁을 다시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글쎄요. 저는 뭐 아까 그 위험성을 더 키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시장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셔야지 전쟁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봐서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파월 의장이 조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다다음 주에 이제 매를 맞죠. 네. 저는 이제 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매라는 건데 매를 과연 매 강도와 매 속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50bp까지도 지금 예상을 했죠.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5bp당 한 대라고 치면 한대 맞을까 두대 맞을까 하다가 그래 두 대까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각오했죠.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50bp가 아니라 7월까지 100bp 네 대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시장은 좀 그 바싹 긴장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차라리 각오했을 때 먼저 맞아버리는 게 낫지. 일단 한 대 맞고 다음에 가서 또 두 대를 맞는다라고 하면 이건 또 한 번 긴장해야죠. 차라리 지금 긴장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예측 어차피 이거는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시장은 50bp 두 대를 맞고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를 보고 천천히 매를 들겠다라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25bp가 무조건 50bp에서 25bp로 내려왔으니 다행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어차피 연준은 지금 현재 물가를 거의 1에서 2%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늦춰진다 그래서 매를 뒤로 했다. 조삼모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매라는 특징이 조삼모사랑 다른 게 어차피 각오했을 때 맞아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중요한 것은 2월 물가지표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50BP 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연준은 또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대로 이제 3월 달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에 따라서 다음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파월의 이 25BP 인상이 우리 증시에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좀 반대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궁극적인 호재라면 네.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증시는 이제 오히려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을 보면 금리가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올랐다고 해서 그 전쟁 리스크 2차 회담이 결렬됐다 그래서 어제 그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거는 뭐 도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저희 네.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예. 자, 어제 또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러시아의 MSCI 지수 편출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러시아 비중이 MSCI에서 1.2% 정도 비중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가 전체 시장에서 빠지고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보시는 시각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한 0.2% 정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12%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0.2%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이 금액도 한 1조에서 4조 정도까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렇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뭐 나쁘다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러시아 증시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를 빼고 우리를 넣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를 못 빼니까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3월 9일로 바뀌거든요. 이건 못 팔다 하더라도 3월 9일부터 그 지수 자체에 대한 것들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대형주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좀 대형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 여기에도 정유주 관련주들이 더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 시장에서 정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IT가 한 30%, 35% 네. 차지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정유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주가 빠지면 정유주를 넣는다? 글쎄 저는 이것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MSCI 지수라는 게 전체적인 지수인데 정유주가 빠진다고 해서 정유주 섹터가 들어간다? 그 논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러시아란 나라가 빠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들어가지 이게 정유주들이 정유주 섹터를 모아간다는 게 아니라 MSCI라는 것은 전반적인 그 지수를 따라가는 거지 업종 섹터를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 MSCI 지금 뭐 편출과 관련을 해서 전반적인 증시나 뭐 대형주 쪽의 자금 유입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뭐 한 섹터를 특정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지 오늘 강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정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보다는 실적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 전체 실적 추정치도 대폭 상향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죠. 네, 먼저 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종합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디스카운트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GS 리테일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연계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와 자원개발, 집단에너지, 그리고 전력 판매까지, 즉 총체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유가 상승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유가 강세에 따라 이익도 상향될 전망인데요. GS 칼텍스 이 영업 정유 영업이익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GS 에너지의 자원 개발 이익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1분기에는 이 유가 상승보다는 정제 마진이 급반등하면서 전사 실적이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살펴보시죠. 네, 명실상부 국내 1위 LPG 사업자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4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SK가스 해외에서 LPG를 도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LPG를 산업체에도 공급하고 가정용으로도 공급을 합니다. 기반시설은 LPG 저장 탱크 등을 갖추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로는 PDH 사업을 영위하는 SK 어드밴스드, 또 발전 사업을 하는 고성 그린파워, 또 탱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유라시아 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SK가스는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주목을 해봄직한데요. 기존 LPG에 더해서 LNG 그리고 수소발전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가스공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스 사업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입을 해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발전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와 발전용 가스의 비중은 도시가스가 52%, 발전용 가스가 4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원료비 변동이 반영이 됩니다. 다만 도매용 요금에 반영이 되는데 발전용 그리고 상업용에는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민수용에는 즉각적인 반영이 힘들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사업자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40년까지 매출 4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의미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관련 종목으로 뭐 정유주,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체크를 하고 왔고요. 뭐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에 좀 주목해보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좀 증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성장주가 낙폭이 좀 굉장히 과대했는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성장주란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그 급등했던 어떤 뭐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이제 구분해 본다라면 성장주들이 이제 그동안 좀 낙폭이 컸죠. 이제 성장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일부 업종들이 지난 가을에 많은 시세를 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직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주들이 낙폭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다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성장주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된다라면 낙폭 과대만 갖고는 안 되죠. 낙폭 과대한 데는 거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낙폭 과대까지 만들어놨던 요인들이 다시 어떤 제거된다라든지 다른 요소가 나와야지 단순하게 성장주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졌다. 근데 그 주가가 빠졌던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주식을 파신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파신 건가요? 그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낙폭 과대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어차피 증시가 다 같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그럼 옥석을 가린다면은 뭘로 가려야 됩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업종들을 찾아야 된다. 그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건설이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지 지금 이제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럽다. 네, 오히려 맞아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산다. 이거는 저는 뭐 우리가 항상 그런 심리적으로는 편하죠. 하지만 주시장 결과를 보면 결국 가는 종목들이 가지 이게 뭐 단순하게 안전하게 바닥권에 있는 쪽을 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 치고 값싼 건 별로 없죠.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매수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양회라는 것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정하는 한해 농사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는데요. 일단 뭐 현재 지금 전문가들 예상한 한 5% 정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올해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까지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양회에서는 한 5%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 다양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가에서 보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4% 정도를 봤는데 1% 정도 올린다라면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20%를 지금 무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모멘텀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련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실천 방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이전에는 뭐
다양한 SOC 투자로 이걸 끌어올렸는데 시진핑 주석은 지금 현재 뭐 헝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SOC 투자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도 지금 뭐 답이 없고 조선도 답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세부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어떤 섹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는 SOC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 이제 철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들을 좀 봤는데 지금 이제 SOC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서부 개발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 가을에 원전 160기 건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만 도식적으로 과거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 우리가 전반 뭐 관련 섹터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 일단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다음 주 혹은 뭐 3월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로 가면 이제 수요일 날 뭐 선거가 있으니까 네. 어찌 됐던 뭐 지금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 불확실성이 확정이 되겠죠. 네. 또 그거에 맞는 정책이 우리나라에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의 코스피 200의 편입입니다. 그럼 이제 LG엔솔이 또 수급이 한번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다음 주는 또 FOMC 회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결론이든지 나야 되는 거죠.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가정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장과 조금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혜주 찾고 이것 때문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다라는 미시적인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진득하니 지금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6개월, 1년 보고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면 20, 30% 수익 날 종목들은 많거든요. 근데 단지 지금 이제 막 그 전쟁 수혜주가 뭐냐, 금리 인상 수혜주가 뭐냐 이런 걸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지금은 좀 느긋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혜주 찾기 쫓기에 우리 좀 급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호흡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